하나도 챙겼어. 너 어릴 때 진짜 꼴통이었겠다. 나 간다. 어젯밤에 고마웠어. 다 들었어. 무언가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. 숨이 멈추는가 싶은 순간 결국 그의 입술이 겹쳐졌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잘 가. 그래, 나 너 싫지는 않아. 호감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어. 그리고 네가 나 좋아한다는 말 믿어보고 싶기도 해. 아니, 차라리 나도 너 좋아했으면 좋겠어. 나도 나 싫다는 남자 좋아하는 것보다 나 좋다고 하는 남자랑 서로 사랑하는 게 행복할 테니까. 근데? 근데 신지윤, 나 그 사람이랑 헤어진 게 아닐 수도 있다. 그건 무슨 뜻이야? 우리 옛날에 헤어졌을 때 서로 다른 사람 안 만났던 게 아니야. 그 사람도 다른 여자 만난 적 있고 나도 다른 남자 만난 적 있어. 그랬는데도 결국 그 사람이랑 다시 만나게 되더라니까. 그 말을 나한테 하는 이유가 뭐야? 난 희망 고문 하기 싫어. 괜히 여지를 줬다가 결국 너만 상처받을 거야. 다시 사귄 남자들이랑은 왜 헤어졌는데? 모든 연애가 그 남자랑 했던 연애의 복사판이었어. 문제는 비슷하다가 많은 거야, 언제나. 조금 설렜다가 말고, 이번엔 진짠가 싶다가도 말고. 그랬다가 그냥 결국 우리 둘이서 잘해보자 싶어진다니까. 오늘 대청소하는 날인 거 아니었지? LP판이랑 뭘 하느라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말 할 때 10분 안에 들어와. 그 남자랑 네 연애는 유효기간이 다 된 거 같아? 그래, 그런 거 같아. 이번엔 진짜 끝인가 봐. 너 희망 고문하기 싫다고 했지? 응, 싫어. 20살 애도 아니고 내 마음 정리도 안 됐는데 괜히 네 마음 받았다가 아니면 어떡해? 결국 너도 괴롭고 나도 괴로울 거야. 이쪽 저쪽 오가도 돼. 오고 싶을 땐 오고 가고 싶어지면 가고. 나빠져도 된다고. 내 마음 아슬아슬하게 갖고 놀아도 상관없어 난. 연애란다는 게 좋다, 나쁘다, 옳고 그르다 그런 기준 같은 건 없어. 아, 옳고 바른 일을 하려면 세상을 다 구원해야지. 연애란다는 게 말이 돼? 아까 나한테 그랬지? 나 싫진 않다고. 너 분명히 호감 있다고 했다 나한테.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. 그러다가 다시 그 남자한테 돌아가야겠으면 그때 가. 물론 넌 가게 되지 않을 거야. 날 좋아하게 될 테니까. 빨리 안 튀어오지, 주열매. 가야겠다. 알았어, 내가 데려다 줄게. 전화했었네. 방금 봤어. 자니? 앉아고 뭐했어? 아, 일 좀 하느라고. 무슨 소리야? 얼음 깨물었어, 방금. 얼음? 응, 팥빙수 먹고 싶어서. 팥빙수? 오늘 더웠잖아. 만들어 갈까? 응? 지금? 커피숍 문 닫았잖아. 아니야. 나 지금 커피숍이야. 문 안 닫았어. 지금 새벽 2시야. 그러니까. 그래도 나 지금 커피숍이야. 지금 커피숍이라니까. 아, 그게 낮에 정리할 게 좀 있었어. 아니, 그 직원들이 사고를 좀 친 게 있어가지고. 아무튼 아직 문 안 닫았으니까 내가 금방 만들어 갈게. 나 니네 커피숍 팥빙수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아니, 왜? 왜 싫은데? 너무 달아. 그리고 너 지금 커피숍으로 뛰어간 거 다 알아. 어떻게 알았어? 야, 숨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는데 내가 몰라? 그래서 안 먹을 거야, 팥빙수? 만들어서 갖고 와봐. 젤리 넣지 말고 최대한 담백하게.
본연의 맛을 살려서. 오케이, 기다려. 최대한 담백하게. 짜잔. 자, 먹어봐. 담백하게 만들려고 엄청 노력했으니까. 고마워, 잘 먹을게. 어? 건포도도 넣었네? 응, 그건 좋아할 것 같아. 응, 좋아해. 근데 왜 숟가락이 하나야? 넌 안 먹어? 그러게, 왜 숟가락이 하나일까? 너 팥빙수 안 좋아해? 맛있다, 잘 만들었어. 이렇게 맛있어? 응, 다음에 또 만들어 와. 아니 근데 너는 숟가락이 왜 하나일지는 더 이상 고민 안 해? 아니 뭐 한 입 정도는 먹여줄 수도 있겠다, 그런 생각은 안 들어? 그냥 딱 한 입만. 진짜 맛있다. 더 줘? 아니 이제 됐어. 너 다 먹어.